사람이 머리가 더 좋을까요? 아니면 사람보다 민물새우가 더 머리가 좋을까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또 했었고 있네. 지랄하고. 하도 새우가 안 잡히니까 제가 옛날에 쓰던 통발을 가지고 왔어요. 자, 이 통발은 특이하죠. 1미터, 1미터 정도의 정사각형의 이렇게 가에 망이 있고 저 위에 먹이를 달아놨어요. 그래서 이거는 놓고 한 10분 정도 그 정도 있다가 샥 들어올리면은 이제 먹이를 먹다가 탁 잡히는 거야. 뭐 많은 양의 새우는 안 잡지를 못하겠지만 그래도 이런 통발은 어디 가서 야외에 가서 금방 그 매운탕 끓이려고 냄비 걸어놓고 부글부글 할때 이제 하기까지 기다리는 동안에 탁 넣고 건지면은 한번 먹을 거는 잡히는 거죠. 자, 이런 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옛날에 종종 쓰던 건데 통발로 하다가 안 썼어요. 근데 요즘에 하도 안 잡히니까 또 옛날 거 한번 또 해보는 거야. 요즘에 또 복구가 유행하냐, 복구. 복구. 뭘 복구해? 에이, 장화가 새네. 났는데 안 보이죠? 그, 들어가는 걸좀 보려고 했더니, 안 보여. 제가 정확하게 10분 있다 와서 한번 걷어보겠습니다. 제 말이 뻥인가, 안 뻥인가? 자, 10분이 지났어요. 제가 저 앞에다 놨는데, 이거 갈 때는 확 들어올려야 되니까 잽싸게 해야 돼, 잽싸게. 막 민물새우들 움직이는 거 보이죠? 샥, 샥, 샥. 보셨죠? 부모 새끼들하고 얘들 새우들하고 많이 들어갔죠 그래도.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지 제가 설명을 잘할 수 있을까? 풀 위에 놔볼까? 아니야, 풀색깔하고 비슷해. 보이죠? 이 새우들 10분 만에 이렇게 많이 들어갔어. 좀 물어볼까? 이 정도면요 매운탕 끓일 때 아주 맛을 내구도 나무 한 30마리 되겠네. 저 오후에 끝까지 다 해서. 자, 일단 모였어. 그럼 이런 망 어디서 파느냐고요? 붕어 죽기 전에 살려줘야지. 자, 살려줘. 너네들로 복 받았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얕은 데 따놓고 도로 들어가는 걸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따놓고 화면이 흐려. 아, 이런 망이요? 이것도 낚시점에 가면 있어요. 통발 전문점에. 이거는 짧은 시간 내에, 10분 내에 이 통발표를 저 김연자 통발이라고 해야 되겠어? 김연자 통발. 왜냐면 10분 내에 새우들이 달려오니까. 그죠? 자, 요렇게 잡는 것도 있다는 방법. 가장 빨리 잡는 방법이 이런 통발을 사용하는 겁니다. 아셨죠? 자, 부모를 공격하는 민물 새우들이에요. 저 주둥아리 물고 막 때로 담비잖아. 민물 새우가 어떻게 부모를 공격하느냐고요? 아니, 한대니까 저렇게. 저 여기도 또 있네 또. 끌고 가는 거예요. 와, 다들 새우가 붕어를 공격하는 거 처음 봤어. 내가 그동안 새우를 많이 잡았는데 이런 광경은 처음이에요. 붕어는 참 이래저래 불쌍하구나. 사람한테도 잡히고. 저렇게 여러 마리가 막. 와. 저거 봐. 이야. 이거 못 보셨죠? 저도 처음 보는 거야. 그 산다는 게 이런 거죠. 절대 강자도 없고 절대 약자도 없고 정말 힘없는 민물새우라고 봤는데 얘네들이 붕어를 이렇게 갖고 놀아. 아,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나 처음이야 이런 거. 아, 대단해요. 아까는 그 물에 좀 들어가서 놨는데 지금은 아주 가까운 곳에 놨어요. 이것도 저 한 10분 돼서 지금 왔는데 가까운 곳에서는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 저기 올챙이 한 마리 있고 들어가는 게 육안으로는 안 보여요. 제가 계속 지켜봤는데. 자, 걷어볼까요? 걷을 때는 잽새고 대대 척. 와, 들어갔어 들어갔어. 자, 밑으로 내려와. 아그들아. 어? 얘들이 빠져나갔어. 도망가는 거 봐요. 구멍이 있나 봐. 자, 이들이요. 또 신기한 장면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물에서 아니 물가를 찾아서 가. 냄새를 맡나 봐. 신기하죠. 조금만 내도 조금만 더 가. 여기가 물이잖아. 아, 저기 구멍이 있나 봐. 작으니까 다 빠졌구나. 아, 다 튀죠 이렇게.
얘들은 다 살아요, 이게. 물가를 가서. 민물새우의 진면목을 오늘 많이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런 통발 한번 사용해 보세요. 괜찮습니다. 금방 잡는 건 이게 최고야.